ASMR을 시작하기 전에 목이 마르다고 이제 물좀 갖다 달라고 했는데 이걸 줬어요. 이게 말이 됩니까? 탄산수 먹으면 자신이 없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만반의 준비를 할 만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당황스러운 사진이었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 되게 추억의 사진들이에요. 와, 이때 보라색 머리였대, 그치? 명관이 주황색 머리고.
사슴 같은 눈물. 굉장히 이때 눈이 더 슬펐던 것 같아요. 그나저나 가사는 어디 있는가? 이때가 진짜 한 2년 전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어렸네. 많은 분들이 이 곡에 참여해 주셨어요. 네, 이상한 소리 그만하고 빨리 할게요. 이 가사가 처음부터 되게 약간 저희 에이스의 뭔가 그 세계관이라고 해야 되나, 그런 거 아니면 스토리 같은 거를 되게 잘 나타내주는 그런 가사로 시작을 하는데, 그 누군가가 날 찾고 어디선가 애타는 소리들이 들려와. 뭔가 애타는 소리가 들려온다는 거죠. 좀 이상해 몸이 두근데 지금껏 느껴보지 못했던 설레임인 걸까? 왜 갑자기 마음이 아픈데? 매 순간 불안과 공포감에 휩싸였던 나. 뭔가 저희 에이스의 옛날에 느꼈던 그런 감정들을 잘 가사에 표현이 된 것 같아요. 이제 open your eyes. 더 숨지는 마. 지금까지 잘 참았잖아. 그동안 움츠렸던 날개를 활짝 펴고 온 세상을 밝게 비춰. 딱 그 후렴 들어오기 전에 이제 긍정적인 바이브를 보여준 듯한 그런 가사가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. 이제 눈을 떠라, 숨지 마라, 날개를 활짝 펴라. 그런 말들이 저희를 되게 가슴을 울렸던 가사였던 것 같아요. 그리고 후렴 부분이 뭔가 팬들에게 해주는 듯한 그런 말들인데, 변치 않는 믿음이 될게. 어디서든 call my name. 내가 너를 느낄 수 있게, 모든 걸 다 이겨낼 수 있게, 내가 지켜줄게, 지켜줄게, 누가 뭐래도. 지금 이 순간 내 안에 존재, 꿈을 꾸고 있어. 언제 어디서든 calling, 너에게 다. 진짜 콜린이라는 곡은 무대할 때도 뭔가 팬들한테 해주는 것 같아서 되게 감정이 북받쳤던 그런 곡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저의 이제 favorite part. 나 어느샌가 감정이 메말랐나 봐. 눈물
변치 않는 믿음이 될게. 어디서든 call my name. 내가 너를 느낄 수 있게. 모든 걸 다 이겨낼 수 있게. 내가 지켜줄게, 지켜줄게. 누가 뭐래도 지금 이 순간 내 안에 존재 꿈을 꾸고 있어. 언제 어디서든 calling. 언제 어디서든 calling. 이게 마지막 진짜 브릿지 파트인데 여기가 완전 딱 그런 쇠기를 박는 그런 파트인 것 같아요. 나 절대 물로 살 일 없으니 나를 믿어줘. 두 번 다시 되돌릴 필요는 없으니 앞으로 내 손을 잡은 채 저 위로 너와 나 둘이서 이대로 약간 딱 쐐기를 박는 그런 가사죠.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다음에 되게 마음에 드는 파트 1, 2절과는 다르게 후렴이 가사가 바뀌었어요. 하나뿐인 믿음이 될게. 어디서든 call my name. 내가 너를 느낄 수 있게. 모든 걸 다 이겨낼 수 있게. 이때 저랑 준이가 옆에서 이렇게 막 지르면서 애드립을 하는데 그게 뭔가 이 감정을 딱 이렇게 폭발시키는 것 같아서 저는 되게 좋았거든요. 그럼 누가 뭐래도 지금 이 순간 내 안에 존재한 꿈을 꾸고 있어. 언제 어디서든 calling. 너에게 다 밝힐 calling. 그 다음에 언제 어디서든 calling. 이렇게 하고 끝났는데 그거 되게 오랜만에 아니지 이게 처음으로 준비를 했죠.